기타 코드 D9sus. D9sus라고 하는 좀 이름이 생소한 코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D9sus는 굉장히 이쁜 소리가 납니다. 자, 한번 잡는 모양 그리고 소리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5번 줄. 자, 5번 줄, 5번 프렛, 5번 줄을 여기 2번 손가락으로 누르세요. 2번 손가락이 5번 프렛, 5번 줄. 그다음 3번 손가락 같은 5번 프렛, 3번 줄. 4번 손가락 새끼, 4번 손가락 또 5번 프렛, 2번 줄. 끝으로 1번 손가락이 3번 프렛 1번 줄. 자, 이 모습. 이게 바로 D9 서스입니다. 5번 프렛에서 잡을 수 있는 D9 서스 코드 모양입니다. 다시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2번 손가락이 5번 프렛 5번 줄. 3번 손가락 같은 5번 프렛 이번엔 3번 줄. 4번 손가락 또 5번 프렛 이번엔 2번 줄. 끝으로 1번 손가락이 3번 프렛 1번 줄. 자, 이 모습. 이게 바로 D9 서스입니다. 이번엔 6번 줄에서 잡을 수 있는 D9 서스 설명하겠습니다. 자, 앞에서부터 쭉 와서 바로 이 자리. 12, 11, 10, 10번 프렛. 자, 10번 프렛 6번 줄을 3번 손가락이 누릅니다. 이 자리가 D입니다. 자, 10번 프렛 6번 줄 3번 손가락이 누르고 그 아래 아랫줄. 자, 같은 10번 프렛 이번엔 4번 줄을 새끼손가락이 누릅니다. 그 다음 2번 손가락이 그 앞에 9번 프렛 3번 줄. 끝으로 1번 손가락이 8번 프렛 1, 2번 줄을 다 누르세요. 자, 이 모습. 6번 줄에서 잡을 수 있는 D9 서스입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3번 손가락이 여기 10번 프렛 6번 줄을 누릅니다. 그 다음 새끼손가락 4번 손가락이 같은 10번 프렛 4번 줄. 그리고 2번 손가락이 그 앞에 9번 프렛 3번 줄. 끝으로 1번 손가락이 8번 프렛 1, 2번 줄을 동시에. 자, 이렇게. 이게 바로 D9 서스. 6번 줄에서 잡을 수 있는 D9 서스입니다. 자, 그럼 5번 줄, 5번 프렛. 여기서 잡았던 D9 서스 코드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2번 손가락 손 끝으로 6번 줄 뮤트. 그리고 베이스. 그다음 여기 4번 줄도 2번 손가락을 살짝 펴서 뮤트. 그다음 자 D9 서스 둘셋 지금 배운 이 모습에서 2번 손가락을 떼고 여기 4번 줄 개방현 자 오픈 스트링 4번 줄 개방현으로 자 이렇게 쳐도 됩니다. 같은 음 또는 네,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4번 줄 개방 네, 편하신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. 자, 이번엔 6번 줄에서 잡을 수 있는 D9 서스 코드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이 자리. 3번 손가락이 누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D. 그다음 뮤트. 마찬가지. 3번 손가락 살짝 펴서 5번 줄 뮤트. 그리고 나머지. 자, D9 서스. 둘, 셋.
지금 배운 D9 sus 코드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은지 짧게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. 먼저 C, 다음 D, 끝으로 G. 뭐 중간에 D를 D7으로 바꿔도 좋습니다. 자, 한번 짧게 둘, 셋. 지금 D 또는 D7 대신 D9 sus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준비, 둘, 셋. 확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? 다시 한번 C. 자,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또는 코드를 C도 바꾸고 G도 한번 꾸며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. 자. 자, 이렇게. 자, 여기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먼저 C, 다음 D, 끝으로 G. 자, C는 C 메이저 7으로, 다음 D9 sus. G 메이저 7. 또는 뭐 G 메이저 9으로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D9 sus 코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. 훌륭한 소리가 나는 코드입니다. 세련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자, 이 코드 잘 외워두시고 연습 잘 하셔서 모두 재미있는 기타 연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